Okay. Man, I don't know what's going on over there at Source Music, but well, I sort of know what's going on, but man, they need to step it up when it comes to these translation game, man. Like, can't be working for a $1 billion company and somehow don't have a goddamn translator. But regardless, we're just here to hang out with Kazuma. And she's got some stretching equipment that she wants to show us, and we're gonna have a mukbang with Sakura. So other than that, let's just get into this. 감사합니다. 각자 서로 각자가 갖고 있는 핸드폰을 쓰고 똑같은 카톡방에 돌아가고 거기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촬영을 했는데 처음에는 서로가 누구는지 모르고 그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쓰고 그 카톡방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말투나 그런 거를 보고 누구든지 찾아는 Words. There you그런 그런 촬영을 했어요. 저는 카톡을 아직 Shouts out to my foreign활용이 될 idols,수 man. Shouts 없어서 out. Shouts out for like스탬프를 많이 being able to freaking썼는데 learn another language, man. 아직 많은 스탬프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 다른 멤버들이 가지고 있는 스탬프가 너무 웃겨서 저도 다양하게 스탬프를 사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컨텐츠를 오늘 촬영하고 오랜만에 연습실에서 라이브랑 안무 연습을 했어요. 이번 주는 많은 촬영이 있어서 음악 방송도 촬영하고 뮤직비디오도 촬영했으니까 연습실에서 다 같이 모여서 연습하는 시간이 많이 없었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연습실에서 다 같이 모여서 디테일을 생각하면서 연습을 할수 있어서 전리하는 시간이 됐어요. 그리고 데뷔 쇼케이스까지 완벽한 스테이지를 무대를 보여줄 수 있게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집중하고 그때마다 늘수 있도록 연습을 하고 싶어요. 데뷔하면 무대에서 큰그 어리너에서 퍼포먼스를 할 거는데 저는 마지막에 무대를 했던 게 작년 그 발레 무대였으니까 그렇게 큰 Oh, so when I'm doing발레처럼 this type of stuff, like with no올라가는 subs, I'm just going off시험관 of like같은 context스테이지 clues.말고 그 Right now, I'm아리나 pretty sure she's just같은 reflecting on like her그 performance and her debut그런 stuff, so. 곳에서 퍼포먼스를 하는 게 처음이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앞에서 퍼포먼스를 하는 것도 처음이니까 So if설레고 you wonder how I just그렇게 sit here, I'm not like설레지만 completely like,오랜만에 going like그런 clueless, you know?무대에서 Just퍼포먼스를 because I할 don't수 understand like있는 게 anything, you너무 know, doesn't기대가 mean that돼요. I'm just like그리고 brain dead. 어제는 일본 방송 촬영을 했는데 그것도 오랜만에 사람 앞에서 그렇게 의상을 CDTV! 입고 퍼포먼스를 What a performance that was. 했으니까 오랜만에 느꼈던 그런 그 무대 할때그 나오는 설레는 마음이나 그 즐거운 느낌을 어제 느껴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데뷔하고 나서 처음에 하는 데뷔 쇼케이스니까 그때 잘 즐겁게 불안 없이 할수 있게 연습을 It's been a잘 while하고 how long싶습니다. she's able to talk. 안녕. That just speaks 안녕하세요. volume, man. 카사입니다. Wow. 여기는 제 방입니다. 오늘은 She's improved so 제가 much. 원래부터 발레를 많이 했으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뭔가 스트레칭 기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스트레칭 기구, 스트레칭
기구? Final words? Final words? 스트레칭 물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소개를 해볼게요. 일단 이거는 여러분은 모를 것 같아요. 이거는 봤을 때 뭔가 부메랑 같이 뭔가 놀 수 있는 기구 같이 생기는데 그게 커버이고 이거를 하려면 이렇게 생기고 있는데 그 몸에 모기 하면 너무 시원하고 아플 때도 있는데 계속 하면 시원해요. 그리고 제 손 여기까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있으면 여기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등이나 어깨도 편하게 부을 수 있어서 많이 쓰고 있었어요. 이거는 어머니가 사전 썼는데 제가 마음에 드는 기구 중에 하나입니다. 다리를 이렇게 하는 것도 좋고 이거 모양이가 여기가 아픈 쪽 여기는 조금 아프지 않은 쪽 두 번째는 제가 많이 현장에 가지고 가는데 Not sponsored, by the way. 이거는 곰이에요. 어깨 운동 이렇게 하면 It's a regular band. 그 자세를 예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등에 힘이 생기고 그 팔도 조금 얇게 보여요. 그래서 너무 좋고 원래는 이거를 그 발레 할 때는 팔가락을 그 트레이닝 하는 목적으로 쓰는 거인데 그 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많아서 그래서 이렇게 어깨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스트레칭도 할 수 있고 그 중요한 촬영이 있을 때 이거를 가지고 가는데 윤진 언니나 채원 언니도 너무 신기하시고 같이 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운동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서 그래서 현장에서도 다 같이 그 짓기 전에 플랭크를 하고 그 복근을 만들자. 그리고 다음에는 이거예요. 그냥 보면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알겠지만 그 팔을 뒤에 이렇게 하면 너무 시원하고 팔바닥만 말고도 그 어깨도 할 수 있고 그 이 사실은 제가 뭐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뭔가 은이처럼 은이처럼 생김이 있어서 너무 시원해요. 그리고 이거 조금 스트레치가 있어서 너무 아프지는 말고 처음 정도로 시원해요. 그리고 작고 무겁지 않아서 이거는 가방에 있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거는 색깔도 똑같은데 너무 하드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것보다는 아픈데 더 시원해요. 그리고 저희 안무가 모기를 많이 쓰는 그 동작이 많은데 갑자기 했을 때나 뭔가 스트레칭을 잘 모기를 잘 풀 수 없었을 때 뭔가 아플 때가 있는데 그때 이거를 바다에 넣으면서 여기를 이렇게 하고 제
몸무게로 이렇게 부르면 그 다음날에 없어져요. 그래서 이것도 필수예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더 소프트하고 뭔가 색깔도 예쁘죠. 이거는 그 운동이나 허리를 트레이닝하는 게 하고 싶을 때 많이 있어요. Resistance band.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 이렇게 하면 엉덩이를 허리를 트레이닝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진짜 뭔가 다 아마 발레 했었던 사람은 그 많이 아실 것 같고 이거를 많이 쓰고 계실 것 같아요. 이거는 이것도 많이 쓰는 방법이 있는데 그림이 괜찮을까 싶은데 이거는 스위칭으로 할 수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이지? 보이지? 보이시나? Ballet experience. Jesus. Okay. Ooh, she is limber. 스위칭으로 쓰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처럼 이렇게 많이 쓰고 있었어요. 이거는 되게 딱딱하고 하드여서 그래서 이렇게 뒤에 다를 이렇게 하고 쓰고 그 허리를 스트레칭으로 할 수 있고 여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뒤에다가 이쪽이 발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쓰고 하면 Just control your whole body with that, yeah. 그래서 yeah, 이거는 tie it up on a high spot. Do your whole usual routine. 학교에 있었을 때 많이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멤버들은 많이 알고 있고 저는 이거를 항상 가지고 그 회사에 가고 있었어요. 귀엽죠? 그리고 이거는 무슨 역할인 그 인너 마스를 트레이닝을 하는 게 하고 싶을 때 많이 써요. 결국 필라테스 선생님한테 그 어떻게 쓰는지를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옆에 하면 사이드도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필수 홈롤러. Of course. 이거는 일본에서 샀는데 옛날 엄청 전에 샀는데 그래서 여기에 제 이름도 사라고 쓰고 있는데 그냥 발에 이렇게 하면 너무 시원하고 등에 이렇게 하면 너무 시원하고 허벅지도 이렇게 돌릴 수 있고 이거는 항상 집에 있어요. 그 일본에서도 네덜란드에서도 한국에서도 집에 있어요. 마지막에 이거는 정말 발이 아플 때 몸이 아플 때 쓰는데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런 거예요. 강 같은 그 마사지강 일본어로 마사지강이라고 말하는데 물량이 조금만 더 찍어도 돼요? 사쿠라 here. 이거는 그라 그 근육을 이렇게 풀고 싶을 때 그리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풀고 싶을 때 그리고 이거는 정말 그 기쁜 근육도 하고 싶을 때 그리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위에다가 풀고 싶을 때 쓰는데 저는 이거를 항상 써요. 이렇게 세팅을 하고 그 사람처럼 세팅을 잘 하고
이거를 누르면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거를 잘 넣어줘요. 이렇게 그냥 아픈 근육이 아픈 것을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다음날에 아프지 말고 연습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활 넣을 수 있고 이렇게 뭔가 활동하고 아침부터 새벽까지 뭔가 계속 쓰고 쓰는 게 많을 때나 춤추는 거 많을 때 그 집에 와서 너무 팔이 파딱하고 아플 때가 있는데 그때 이거를 그 밑에부터 위에까지 다 하면 시원하게 잘 수 있고 너무 좋아요. 이거 알고도 있어요. 이거는 현장에 꽃 가지고 가는 거였는데 이것도 아까 이거랑 비슷한데 이거는 여기가 이렇게 or traditional style. 그래서 이거는 더 편하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보다 뭔가 힘을 줘도 아프지 않으니까 좋은 정도로 전신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칭 기구나 트레이닝 기구는 이 정도예요. 이런 거를 하면서 몸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뭔가 좋은 방법을 알고 싶어서 만약에 좋은 그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쓰보고 싶은 거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몸이 편하실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기구를 소개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쓰면서 내일도 오늘도 일주일도 파이팅! 파이팅! 안녕! 즈하 브이로그! 네, 스케줄 끝내고 배달을 시켰어요. 맞습니다. 뭘 시켰죠? 뭘 시켰죠? 냄새가 넘쳐온데? 이거 말고 와우, 비주얼 육개 초밥. 육개 초밥? 거기에요? 육개. 나는 육개 소고기 육개? 와우. You know, to this day, I'm still like mesmerized by the fact that I'm like, holy crap, I see Sakura now. I'm like, she's back in my life. Like, she's just here. She's just casually here. 와우. Yeah, man, I'm just glad my eyes one girls are thriving in whatever they do, man. Yes. Yes. 뭐 해야 돼요? 이거 여기. 갑니다. 오우, 맛있겠다. 괜찮아요? 이것도 먹고 섞어서 먹고 완전 유명해요. 뭐부터 먹으면 돼요? 육개부터? 육개? 엄청 못 먹어요. 진짜? 일본에서도 많이 안 먹어봤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많이 못 먹으니까. 아, 맛있다. 맛있어? 그럼 저희 다 저녁을 못 먹었지? 맞아, 오늘 스케줄이 있어서. 맞아, 한국에서 진짜 많이 먹는데 일본에서 야키니크 가게에서 먹자.
그래서 맞아, 배달로 배달해서 육지를 시키는 생각이 없었어요. 맞아. 야식으로 많이 먹어. 한식. 영어. 저는 치킨 먹고 싶은데. 치킨 난 치즈버거. 연동에서 몇 번 말했는지 몰라요. 항상. 언제 먹을 수 있나? 치즈버거 왜 이렇게 맛있어 진짜? 치즈버거 그 프링클 소스? 필요. 한국은 맛있는 음식이 많아서 어려워요. 더 많아. 아 마라탕 먹을 수 있는 게 없나? 없어요. 그래서 마라탕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아 마라탕. 마라탕 그냥. 마라탕. 그 마라탕도 마라탕처럼 지웠던. 에? 지웠네 전혀. 지웠요 네. 마라탕도 마라탕. 마라탕. 에? 私は 違うと思うんだけど 마라탕って 마라탕って 酸っぱくない? でもなんか 마라탕 아무리 구자에 入ってなくないですか? なんか 히키니쿠 마라탕은 なんか 야채とか 아, 이게 고유 간지잖아. これだって これじゃ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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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うちらの 知ってる 마라탕. 마라탕. 아, 마라탕. 히키니쿠. 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 히키니쿠 しか 메뉴에 入ってこない. そうそうそうそう. でも 마라탕은違うじゃん。なんかタンメンも入ってるし。全然違うじゃん。ラーメンみたいなさ。マラータンは。マラでもマラタンは。名前似すぎない。名前似すぎない。マラタン。ほぼ一緒。マラタン。あ、でも違うっぽい。違うっぽい。違うっぽいわ。あ、だってこれじゃん。これこれ。これマラタン。これマラタンじゃない。マラタンこれ。 これマラタンじゃん。これマラタン。じゃあマラタンじゃん。マラタン。これはなんだと。これはマラタン。おお、全然これは。これはマラタン。全部マラ。野菜がいっぱい入ってたらマラタン。あ、これマラシャンゴ。あの、なんていうの。 마라탕은 스프, 아, 마라탕은 스프가 이빨 했대. 마라샹궈는 스프가 많이. 아마 그날에 먹었잖아. 김치찜みたいな. 아, 소소소. 마라탕과 마라탕은 다 비슷하네. 다만, 뭔가 한국での 見た目が 違う. 아, 뭐 짜장면이가 사, 짜장면이 한국과 일본이 違うとか. 아, 또 짬뽕도 사, 일본 짬뽕과 한국의 짬뽕. 그런 차이잖아. 元は 一緒なんだと? マラタンとモゴヤだよ。なんかっていうの。あ、食べないと。マラタンの。マラタン戦争やったな。これは。マラタンか、マラタンか。当てるゲーム。世界一。皆さんもやってみて。意味のない。 どっちも 同じやった。 그럼 어머라이. これは 마라탕. 何が 기준이야? 뭐라? 하. 使ってください. 마라탕 게임. 자마그로 타한국어로 자가 해주면 네. 저한테 보셔야 되는 음식이 많아. 근데 치킨은 이게 있었지. 치킨. 그 치킨은 달라요. 뭐 무슨 음식이야? 네. 치킨은 항상 여기.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치즈도 같이 먹는데, 원래. 치즈? 응. 나 이렇게. 치즈랑 이렇게? 응. 응? 좋던데. 나는 안 먹는데, 이거 치즈다. 어. 잠깐, 슬라이스 치즈인데. 잘 먹었습니다. 다 먹었어? 잘 먹고 있습니다. 마라탕은 다 먹자. 마라탕 먹고 싶어. 매운 거 뭐 먹지? 어, 요즘에 먹어요. 오. 김치찌개도 응. 전에 시켰는데. 괜찮았어? 응, 괜찮았어. 오케이. 아마 이제 다 먹을 수 있어. 그래서 그 전에는 팍지랑 그 매운 음식 먹을 수 없었는데 이제는 팍지도 뭔가 있어도 괜찮게 되고 네? 매운 거도 캣닙 괜찮아? 아 캣닙 좋아해요. 대박. 근데 일본에 있었을 때 엄마가 아, 그 치즈 닭갈비 만들었는데 그때 캣닙 그 안 됐는데 여기 와서 캣닙 산
아, 그 삼겹살. 그거 먹고 이제 너무 좋아요. 나 아니 먹을 수 있는데. 그지? 근데 민초는 아, 민초는요. 네. 그냥 싸우지 말자. 그냥 먹고 싶은 사람 네, 먹고 사람은... 저는 저희는 못 먹겠다. 네. 그냥 이해는 해요. 개인 제안. 네. 네. 손님 먹방이었습니다. 디라인 먹방. 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자자. 잘 자요. 안녕. Oh man, that was cute, man. That was cute. I also love how like sometimes they would just switch to their Japanese languages and then switch back to Korean. So, but yeah, that was real cute. That was real cute. Alrighty, other than that, man, that was me pretty much hanging out with Kazuha and Sakura at the end. So yeah, other than that, you supported me here on YouTube. I love you. If you are supporting me over on Patreon or not, at the end of the day, I still love you all the same. Please leave me a like, comment, and a subscribe, and I will see you all in whatever I do next. Bye guys.